김수현, 미도의 호화로운 파티에서 빛나다. 김지원, 초대받고도 여전히 주저하는가. 김수현, 미도의 호화로운 파티에서 눈부신 등장. 배우 김수현이 최근 고급시계 브랜드 미도가 주최한 호화로운 파티에 참석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파티는 미도의 새로운 프로모션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수현은 해당 브랜드의 단독 화보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초청되었습니다. 그의 우아한 외모와 매력적인 태도는 파티 내내 중심에 있었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수현은 유명 셰프가 준비한 고급 요리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이 저녁은 한층 더 완벽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김수현이 화려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또 다른 스타 김지원에게 쏠렸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지원 역시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그녀는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도 측에서는 김지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초대장을 보냈으나 지원은 주저하며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원의 불참, 네티즌들의 궁금증 증폭. 김지원이 미도의 호화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일정상 바쁘다는 이유로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과 네티즌들은 그녀의 불참에 대해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김지원이 김수현과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배우는 그동안 다양한 행사와 우연한 자리에서 자주 마주쳤으며 이로 인해 열애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그들의 러브스타그램 사진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 중이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김지원이 대중 앞에서 김수현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온라인 반응, 열애설로 불붙은 네티즌들. 김지원의 불참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원이 수현과 함께 파티에 나타났다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며 농담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곧 공식적으로 커플임을 발표하는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김지원이 만약 파티에 왔더라면 그 파티는 데이트 무대가 되었을 것이다 라며 유쾌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언젠가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함께 행사에 참석하는 날이 오면 모든 이들이 흥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김수현과 김지원은 여러 차례 팬들의 데이트 목격담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밀 연애설에 휩싸인 두 배우, 과연 사실일까? 김수현과 김지원의 열애설은 이제 그저 루머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배우 모두 과거 인터뷰에서 사생활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네티즌들은 그들이 이미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두 배우가 서로의 커리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비밀스럽게 연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원이 대중적인 행사에서 김수현과 함께 나타나지 않으려는 모습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김지원에 대해 팬들은 그녀가 단순히 바쁜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 팬들은 두 배우가 언제쯤 공식적인 커플로 자리매김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이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열애설은 지금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각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소소한 순간들을 개최하며 그들이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커플임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우가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수현의 미도 파티 참석과 김지원의 불참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배우의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며 두 사람의 향후 행보는 더욱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멋진 순간들을 기다리며 앞으로 있을 새로운 소식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인 보그 재팬 화보 플러스 인터뷰에서 아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보그 재팬 화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 솔로 앨범에 대한 영감을 살짝 언급했다. 진은 패션 잡지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일본의 보그 재팬과 GQ 재팬 12월호 커버 모델로 동시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어떤 셀럽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다. 보그 재팬 화보에서 진은 전통 한옥 세트에서 서양과 동양의 미학을 융합한 세련된 가을 패션을 선보였다. 인터뷰 중 진은 언제 자신이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누군가 나로 인해 웃을 때 그 순간이 가장 나다운 순간이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아티스트로서의 목표에 대해 진은 아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지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지금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진의 첫 솔로 앨범 해피는 11월 15일에 발매될 예정이다. 진이 보그 재팬 화보와 인터뷰에서 아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것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동시에 그의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일원으로서 진은 그동안 팀 활동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왔고 이번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의 발언은 그가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1. 진의 팬 사랑과 진정성. 진은 인터뷰에서 누군가 나로 인해 웃을 때 가장 나다운 순간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가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 철학이 팬들과의 소통과 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이돌이나 연예인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팬들과의 교감에서 찾는 그의 태도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진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팬들에게 따뜻함과 유머를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그는 팬들에게 꾸준히 자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으며 이번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그러한 그의 팬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2. 진의 예술가로서의 헌신. 진은 또한 인터뷰에서 아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지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행복을 자신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진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신의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진은 방탄소년단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인기를 단순한 성공으로 보지 않고 이를 통해 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의 첫 솔로 앨범 해피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앨범 제목인 해피는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자
팬들이 그의 음악을 들으며 느끼길 바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3. 패션과 음악을 융합한 진의 다채로운 예술 세계. 이번 보그 재팬 화보에서 진은 전통적인 한옥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가을 패션을 선보이며 동서양의 미적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이로써 진은 단순한 가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패션 아이콘으로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 화보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가 얼마나 다양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은 패션을 통해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을 표현해 왔으며 이번 화보에서도 그의 개성과 예술적 감각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옥이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서양의 세련된 가을 스타일을 소화한 모습은 그가 가진 다재다능함과 함께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의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